원주 추모공원 가동 3년 만에 공립봉안당이 절반 넘게 찼습니다. 3년 뒤면 화장은 가능해도 유해 안치 기능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7만 기 규모의 민간 봉안당을 포함해 추모공원 민간 부문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원주시는 봉안당 증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터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인 원주 추모공원 민간 사업 부지. 3년 전 가동에 들어간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아직도 기반 공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부문을 주도해야 할 재단에서 투자금 유치와 사업권을 둘러싼 내홍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모공원 민간 부문의 장례식장과 봉안실 7만 5천 구를 만들려던 원주시의 당초 계획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이랑 서로 송사가 민사 형사 합쳐서 약 30건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원주 추모공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7만 5천 구 규모의 민간 봉안당은 일반 시민에게, 공립 봉안당은 국가 유공자와 저소득 시민에게 제공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된 데다 공공 부문 봉안당 1만 구는 가동 3년 만에 벌써 절반 넘게 들어찼습니다. 봉안당 만실을 우려한 시설관리공단이 거듭 봉안시설을 증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원주시도 현재의 공립봉안당을 증축하거나 아예 봉안당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투자 관계에다 처음에 땅을 제공한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민간 재단 내부의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진짜 어떤 투자든 정말 정리해주기 바로 우리는 가라고 우리는 어찌됐건 문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460억 원의 세금은 물론 위치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원주 추모공원. 3년 뒤, 그러니까 가동 6년 만에 화장만 가능하고 장례식장 이용은커녕 유해 안치도 불가능한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